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인데요. 문 김정숙 블라우스 논란에 의상 매교 잘한 일 아닌가? 라는 기사입니다. 별로 대단치도 않은 블라우스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방출했다는 여권의 주장에 의상 매교라고 반박했다. 최근 제기된 김 여사 인도 출장 기내식 논란에 이어 연일 김 여사 관련해 의혹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전 대통령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느냐며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올렸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리 인도 전통 의상에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항목은 총 13건으로 이중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김 여사가 선물 받은 사리는 국가 기록물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각 내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대통령 기록물 무단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전 대통령은 아내의 해당 블라우스를 여러 공식 행사에 착용했다며 아내는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6개 선물로 보내주신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문전 대통령은 내가 모디 총리에게 선물 받은 조끼 같은 인도 전통 의상을 입었듯이 아내 역시 상대 국민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해 처리했음을 알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리 1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잘한 일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블라우스 한장 가지고 이렇게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여야는 전현직 영부인을 걸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식의 정치적 논박은 국가 발전에 사용할 에너지를 쓸데없는 정치적 이기주의로 이용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자기 당리당략에 필요한 대통령 영부인들을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흠집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부터 볼때 이재명의 주도 아래 계획된 카메라 손목시계에 부착하고 대선 후보 당선인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선물을 주는 과정을 찍어서 언론에 유포하고 기다렸던다는 듯이 이재명은 조작된 이 사건의 함정에 빠진 이건희 여사를 낙인으로 몰고 가서 윤 대통령의 탄핵 운운하는 게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 공세가 김정숙 여사 블라우스 논란까지 불러왔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잘못된 발상을 지닌 참 민주당 당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됐어요. 하는 짓이. 앞으로 이 나라가 국민의 심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저기 당선되자 바로 공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후보 부인한테 목사를 시켜서 그 목사 그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는 목사예요. 그런 식의 하나님께서 사용한 목사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야비하게 손목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가서는 저기 영부인한테 선물을 주고 그걸 다 찍어다 언론에다 보도하고 야당은 그것 가지고 미끼로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여사 막 죽이기에 들어갑니까? 그걸로 탄핵을 할까? 박근혜 한번 탄핵시키더니 이제 재미 붙였어요 민주당이.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6월 7일 기사. 문 김정숙 블라우스 논란에 의상 외교 잘한 일 아닌가? 라는 나의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